네, 먼저 충청북도 지사 이시종 지사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해철스님 법화, 오랜 시간 하나의 꿈으로 심없는 비행 불교 공유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27일 창간 기념식을 계기로 불교 공유수가 한층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역 현안에 깊이 있는 취재와 대안 제시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불교 공유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독.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또 이게 오프라인이잖아요.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도 나갑니다. 네, 유성구청장 정용래, 해철수님 법화, 불교 공유수 TV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사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서승우, 네, 해철스님 법화, 오랜 시간 하나의 꿈으로 심없는 비행 불교 공유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는 27일 창간 기념식을 계기로 불교 공유수가 한층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역 현안에 깊이 있는 취재와 대안 제시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불교 공유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충청북도 경제부 지사 성일홍, 예, 해철스님 법화, 오랜 시간 하나의 꿈으로 심없는 비행 불교 공유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27일 창간 기념식을 계기로 불교 공유수가 한층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역 현안에 깊이 있는 취재와 대안 제시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불교 공유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충청북도 공보관 이재승, 해철스님 법화, 오랜 시간 하나의 꿈으로 심없는 비행 불교 공유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는 27일 창간 기념식을 계기로 불교 공유수가 한층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역 현안에 깊이 있는 취재와 대안 제시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불교 공유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덕금 의원님이 보내신 것 축전입니다. 존경하는 불교 공유수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덕금입니다. 불교 공유수 TV 창립 11주년 기념식과 이를 축하하는 버스킹 공연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해철 스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공유수 TV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시대 정신을 선도하며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전하는 동시에 모든 종교를 넘어서는 폭넓은 사상과 많은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소식을 담아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공유수 TV가 우리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며 우리 이웃의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공연과 행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단비처럼 위로와 힐링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7일 국회의원 박덕금 대독.